네, 메타버스 NFT 뭐 어느 채널을 돌려도 얘기를 많이들 하실 텐데요. 차기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 쪽을 이쪽으로 보셨어요. 앞서 좀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조금 짧게 하면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으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그 산업이 이미 다들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수급 측면에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ETF가 그 메타버스 ETF도 조성이 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이 전체적인 업종 볼륨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룸이 더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메타버스 NFT 같은 경우는 아직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, 저번 주에도 제가 종목 같은 경우에 덜 오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, 이번에는 덜 올랐다기보다는 기술력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종목명은 C랩이거든요. 예, C랩인데,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글로벌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, 이제 그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의 GPU라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. 그 공급이 되고,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. 이 자원 활용에 AI 학습을 하게 된 소프트웨어를 그 엔비디아와 그 우수 파트너로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. 우리나라의 엔비디아의 GPU를 판매나 임대하려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한 가지, 그리고 메타버스 확장 시에 아무래도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냐라고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. 주가는 어제 오늘 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의 기다림 역시 가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. 매수가 레인지는 좀 크게 잡았습니다. 45,000원에서 53,000원을 제시드리고요. 목표가는 8만 원,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타버스 NFT 섹터 내에서 C랩을 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.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오늘 테마 이슈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